Sometimes. 재즈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푸친 놈. 네. 프레시전에 묻혀 있다가 이제 네, 프레시전에 너무 미쳐 있었는데 지금 3시간 연속으로 피노 팔라디노에서부터 1편까지 굉장히 프레시전 찬양을 일삼다가 네, 드디어 재즈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이제 편곡자적인 입장에서 재즈 베이스가 조금 더 범용적인 활용도가 높다고 늘 생각을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프레시전의 매력에 눈을 뜨게 되면서 프레시전으로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제가 승태 씨랑 같이 녹음을 할 때 뭐 재즈 프레시전이 있으면 진짜 거의 뭐 8대 2? 9대 1? 극단적으로 거의 보자면 프레시전 녹음할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거의 다 재즈로 했잖아요. 생각해보니 그러네. 그러니까 가끔 뭐 발라드를 프레시전으로 했다든가 있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텐데 있긴 진짜 거의 없고 재즈로만 했었는데 아 기억나. 어느 했는데, 순간부터 그거 안 썼어. 맞아, 두 가지로 했었어. 재즈로 하고 프레시전으로 했는데 결국 재즈 썼구나. 맞아, 맞아. 아 기억나. 그러니까 그랬는데 요새는 제가 프레시전 되게 적극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두 번 시켰어.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그 제가 재즈 베이스톤을 좋다고 생각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연주자한테 재즈 베이스로 칠 것을 은근히 유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연주자가 프레시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들었는데 괜찮아 그럼 그냥 가는 그렇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연주자의 이게 제가 귀찮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연주자의 판단을 그 믿었을 때 그렇지. 마지막 결과에서 그게 내가 이쪽이랑 이쪽이랑 확신이 있어 이게 무조건 더 잘 어울려 내가 생각하는 편곡의 그 결에 그럼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서 고민되네 라고 할 때는 연주자의 조언을 듣는 게 결국에는 마지막에 결과물이 더 좋아지는 현명하신 맞아요 현명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시전에 대한 퍼센티지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전체적으로 하는 작업들을 봐도 프레시전과 재즈 베이스 그 두 개만 이제 그 카테고리에 놓고 봤을 때는 옛날에 9대 1이었다면 지금 한 7대 3 정도까지는 그래도 프레시전이 조금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뭐 그 프레시전에 대한 이제 좀 이거 편의성 뭐 좀 없고 장르적 다양성도 좀 없고 좀 불편해 소리 하나밖에 없어 라는 선입견이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는 재즈가 더 잘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승채 씨한테 3시간 내내 지금 프레시전에 대해서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여기서 좀 반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살짝 여기서 반전의 기회를 좀 꾀해야 되겠어요. 저는 원래는 재즈 러버입니다. 네, Made in Japan Limited Hybrid 2 재즈 베이스 누아르고요. 이거는 이제 스펙은 예전에 했었던 재즈 베이스와 동일한데 색상이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사틴 블랙 색상에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제 로고도 레드 메탈이에요. 레드 메탈에 저쪽에도 빨간색 픽가드에 바인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멋스러운 그런 디자인 효과를 주고 있고 뭔가 약간 좀 그 차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자기 차 튜닝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다른 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X재팬이 생각이 나죠? X재팬 예전에 했었던 똑같은 하이브리드 2 재즈 베이스는 점수 되게 잘 나왔어요. 82점 나왔었습니다. 아직 기억나요. 예. 이때는 미팬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확실한 대안 하이브리드 아주 좋은 예 이미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점수까지 고득점을 받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178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전장은 117.5cm, 무게는 4.04kg, 두께는 41+2mm, 12프레트 둘레는 81mm입니다. 엘더의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올라가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의 신세틱 본넛 38.1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45 게이지입니다. 지판은 로즈우드의 지판 공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 863mm, 21대로 톨프렛,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2개, 볼륨 2개, 마스터톤 하나,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그리고 사틴 블랙 레드 메탈 로고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소리는 아는 소리입니다. 네, 픽업 다 두 개 다 올리고 톤 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픽업이요. 에이, 이래서 재즈 좋아한다니까. 어, 확실하다. 확실하다. 아, 차이가, 확실해요. 차이가 확실하다. 어. 네, 톤 내리고 앞에 픽업이요. 이게 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의 소울푸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 프리시전 베이스는 국밥, 하나만 파는 국밥 맛집이야. 근데 재즈 베이스는 돈가스랑 제육볶음을 파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날 그날에 맞춰갖고. 그게 좀 더 좋았다. 적절했다. 세 개 다 남자들의 소울푸드긴 해요. 적절했다. 네. 뒤에 피고 톤 올리고 네. 해볼게요. 그치. 그거야. 제육 먹고 싶은 날이 있다고. 내가 봤을 때 이미지로 보면 재즈 베이스는 넥 픽업이 넥 픽업이 제육이고 브릿지가 돈까스야. 그러니까. 아, 맞아. 네, 뒤에 피고 톤 내리고 해볼게요. 네. 이래서 재즈 쓰는구나. 네, 슬랩 해보겠습니다. 아, 프리시전에 세뇌됐던 뇌가 이제 좀 중화되는 기분이야. 아이, 슬랩은 재즈죠. 아, 아 반갑다 재즈야. 그러게. 아, 너무 반갑네. 아, 되게 반갑네. 아, 좋아요. 아, 근데 진짜 뭐 미펜 친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그냥 미펜 같아요, 그냥.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의 어? 진짜 큰 강점이죠. 점수가 잘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밸런스도 어우, 밸런스 진짜 좋아요. 해봅니다. 야, 좋아요. 재즈 좋다. 좋죠. 아니 본인도 사실 좋아하면서. 바로 푸친놈 네. 모드에서 재친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아 좋네요. 아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 역시 아직까지는 나는 재칠프 3이야. 아직까지는 반반이 될 순 없어. 난 박쥐인가봐.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재칠프 3이라고 했잖아. 저기 가면 저기 와. 근데 재즈는 돈가스랑 제육이잖아요. 그러면 그 7을 다시 반으로 나누면 돈가스, 제육, 국밥 다 333인 거야.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한 거네. 어,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비슷해.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좋습니다. 좋은 계산법이었습니다. 결국엔 좋은 계산법. 네, 결국엔 진짜. 새 메뉴로 평생을 살 수 있다. 아, 이런 거죠. 좋았어. 네. 아, 생각해보니 너무 딱인데? 그래, 딱이다. 진짜 딱이다. 가볼게요.
좋습니다. 재즈 잘 들어봤고요. 야, 장난 아니다. 생신부터 뭐 한 줄평 드릴게요. 아, 되게 연계돼서 하고 싶은 한 줄평이 있는데. 해보세요. 일어나 저러나 나는 재즈다. 일어나 저러나 나는 재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아, 저도 지금 되겠네. 깨닫게 됐는데 아, 저는 재즈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재즈의 브릿지와 넥은 아... 정말 되게 다른 성향의 소리를 맞아요. 갖고 있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세 개의 사운드의 평등을 이뤄낸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같은 퍼센티지로 존재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재즈의 브릿지, 재즈의 넥, 그리고 프레시전 이렇게 해서 재즈의 브릿지 돈가스, 제육, 국밥 3위 일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드디어 3분의 1씩의 완벽한 밸런스를 찾은 이게,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말이네. 그냥 소울푸드야. 소울푸드야 그냥. 사실 우리가 녹음하다 보면은 재즈랑 저거 프레시전 말고 다른 베이스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치. 여러 가지 베이스들을 쓰지만 그런 베이스들은 특식인 거야. 맞아. 사실 요거 세 개만 가지고도 평생 살 수 있어. 살 수 있지만 가끔 다른 것도 먹고 하면 좋지. 하지만 이걸 빼고 살 수 있냐? 그건 못 살지. 그건 맞아요. 주식과도 같아. 대체 불가능해. 네, 소울푸드. 아, 오늘에야 드디어 나의 이 팬더 사랑이 7대 3 비율의 정체를 아, 알아냈어. 이게 예술이네. 네, 스캔을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은 8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은 81점, 평균은 82점입니다. 네, 결국 똑같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때랑 뭐 크게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네, 맞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이브리드 2 재즈 베이스까지 같이 보셨고요. 오늘은 이제 또 1편을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말로, 네. 고운말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콜트가 옵니다. 우와. 어차피 다음 시간에도 이제 뭐 아 근데 다음 시간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네. 인도네시아로 토일이 뭘까? 어려운데?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럼 오늘은 일단은 한국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 주말마다 만나요. 토일엔 베이스타임스.